배고프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식이. 안 먹일 수가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한 3, 40년 같이 생활한 거예요. 도심에서 살짝 비켜나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 감귤밭 대신 너른 정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멀리서도 눈에 띄는 건 열매가 익어가는 줄 사철나무입니다. 때이른 꽃도 반가운데요. 화분이 유난히 많은 이곳은 40년 동안 분재를 갖고 온 이성모 씨의 정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상당히 오래된 나무처럼 보입니다. 이거 아마 한 80년 됐을 거예요. 80년 더 되면 더 됐지. 100년 가까이 된 나무예요. 내가 키우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한 40년 됐어요. 연륜이 묻어나는 나무의 기품. 분재 정원의 근사한 얼굴입니다. 나무 키우는데 또 식물 키우는데 이제 조금 빠져 있었어요. 좋아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직업은 이제 해녀복. 해녀복 만들다가 쉬는 공간이 있어요. 3월달부터 6월까지. 그때는 일거리가 없어요. 해녀들 잠수복 만드는 그 특징적인 그 시간 공간이 그때는 휴식을 해야 되니까. 솜씨 좋은 잠수복 장인에게 분재는 매력적인 세계였는데요. 40년 취미 생활의 결과는 6,600여 제곱미터의 넓은 정원을 가득 메울 정도입니다. 선생님, 분재가 얼마나 많습니까요? 한 300개 가까이 됐어요. 300개 정도. 그렇게 이제 미쳐 있으니까 이거 개인이 이렇게 소장하면서 관리하기가 힘든데 미쳐 있으니까 이게 가능해요. 이제 물 주는 시간도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하루에. 또 여름에는 두 번. 이 잠수복 만드는 시간을 10시, 11시, 1시까지도 해요. 이 물을 주는 시간을 뺏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얘네들로 자식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물을 안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오리하다 보니까 꽃 필 때는 너 고마워 자연스럽게 나와요.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그 대신에 얘네들 정성들이 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고마운 느낌 있으면은 뭔가라도 마음이 떠나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얘네들 없이는 내 못 살아. 자식처럼 기른 분재들을 함께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분재라고 해서 형태가 좋은 나무들만 골라 키우는 건 아닙니다. 가지가 삐죽삐죽 뻗는 볼품없는 나무도 오랜 시간 매만져 멋을 찾아주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길게 쭉쭉 하면은 나무 모양도 안 보이고 가지 모양도 안 보이고 해서 내용이 없어. 아직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제 완성되기까지는 앞으로 한 3년 걸려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착한 사람이 있듯이 나무에도 그런 것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아 얘는 이렇게 못생겼는데 그래도 착하구나. 예쁘게 나한테 보여주는 내용이 되니까 그런 느낌을 인간하고 비교하면서
얘는 이제 친구가 되고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당 한쪽엔 요즘 신경 써서 들여다보는 나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녀석은 왜 다른 나무들처럼 화분에 있지 않고 땅에 심긴 걸까요? 몸이 전부 약해져 있어요. 내가 아 이제는 얘가 건강해서 화분에 심어도 되겠구나 할 때 옮겨 심을 거예요.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거 다 화분에 심을 거예요. 이 땅에서 심었을 때는 이 거름도 많이 줘도 얘네들 다 먹고 그래서 더 건강이 빨리 되고 굵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가 하고 나무도 꼭 같아요. 아무렇게나 놔두면 건강한 건 절대 아니에요. 아무렇게 노는 게 아니고 정성을 많이 들인다는 거. 자식 키우듯이. 아, 자식 키우듯이 꼭 나는 자식보단 더 얘네들이 더 정성을 들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요. 머지않아 새봄이 오면 곧 기력을 되찾을 겁니다. 정원 구석에 있는 담장인데요. 모아둔 나무 상태가 얼핏 봐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굉장히 애지중지하던 나무들인데 이만인 굵기에 이 그 뿌리들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어요. 죽을 수가 없는데 죽었어. 이유는 관리. 버릴 수가 없고 태울 수가 없어. 아이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몇 번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아이고, 내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이고, 그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저 미친놈 아니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떠나보낸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무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졌는데요. 전시회에 소개되거나 상을 받은 작품도 여럿입니다. 이 소나무 너무 예쁘잖아요. 뿌리 부분 여기 모양새가 곡선 모양, 곡선이 상당히 묘하게 예쁘게 이제 이런 나무는 거의 없어. 육지에도 요만큼 좋은 나무들은 힘들어요. 요걸 자기 거 만들라고 팔아달라고들 해. 자기가 이제 내용이 좋으니까. 갖고 싶어서 팔아만 달라고 해. 난 팔지 못해. 내 자식인데 어떻게 팔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 전문가의 관점에선 어떤 문제를 훌륭하고 좋은 문제로 보는 걸까요? 곡선이 자연스럽잖아요. 만들었다는 기분이 아니고 얘는 이 깊은 곡, 여기는 넓고 이 뿌리 부분도 이거 이 자기가 살아나려고 안정감 있게 뿌리들이 꽉 주변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굵고 상당히 힘든 조건에서 이거 자라서 이제 얘가 이렇게 컸다는 느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야, 곡 좋다. 곡선이 너무 예쁘다. 균형이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졌다. 하자가 전혀 없는 나무다. 그렇게 얘기해요. 분재 역시 물주기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물을 듬뿍 줘야 하는 녀석도 있고 살살 뿌려줘야 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여름에 물 한 번 안 주면 이파리들이 다 이 제주도 말로 소들소들 다 이파리가 말라요. 물 잘 들어가는 쪽도 있고 물 잘 안 빠지는 게 있어요.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나무 하나 다 특징이 있어. 얘네들 이런 물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 나무 수종마다 다
그럴걸요. 성격이 이 우리 사람이 성격이 다르듯이. 나무를 가꾸는 시간은 나를 수련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잠수복을 만드는 일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꼼꼼하고 침착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천천히 만들어졌을 때 꼼꼼하고 빈틈없이 만들 수 있지, 빨리 만들려고 하면은 생각이 자꾸 혼동이 된 거예요. 분재 키우면서 사회생활도 많이 발전을 시킨 거예요. 왜? 나무가 잘못됐을 때, 인간도 친구들 잘못됐을 때 탓만 한다? 내 친구로서 할 말이 필요한 역할이 어떤 거냐? 마음에 가라앉았을 때, 야, 이거는 너무 섭섭하더라. 이거는 너가 이제 뭐 한 거 아니냐? 공감을 만들어서 이제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분재에서 많이 배워서 활용하고 있어요. 성모 씨의 정원엔 분재와 어울리는 특별한 볼거리가 있는데요. 물이 흐르는 통로를 따라 쭉 이어쌓은 돌입니다. 밭에서 나온 돌들을 하나하나 손수 놓으셨다네요. 바쁜 생활에서 이제 그냥 빠르게 대충 해놓았고 하나하나 돌 배열하는 것도 지금 내 생각에는 안 맞아요.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조금 시간이 남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완벽하게 보여지는 게 누가 봐도 참 예쁘구나 하게 그렇게 꾸며갈 거예요. 평생 해오던 일을 손에서 놓은 정원직인 이제 정원에 오롯이 시간을 쏟을 생각입니다. 참 내 사회생활에서는 술 한 잔 같이 먹을 사람이 없게끔 그 직업이 묘한 직업이에요. 잠수복이라는 게. 시간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길에 이것이 최선이 아닌가 이제 생각하고 지금도 미완성이에요. 이 환경이 더 예쁘게 이제 머릿속에는 늘 더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 이제 빠져 있어요. 인생의 절반을 분재와 함께 했습니다. 작은 나무들을 모으고 거두어 자식처럼 키웠는데요. 정성과 노력으로 채운 40년의 세월. 잠수복 장인에서 분재 장인으로 살아갈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기대됩니다.